옛날엔 뭐 라디오를 통해서 데뷔하고 뭐 대형 기획사를 통해서 데뷔하고 물론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스타가 될수 있습니다. 하루아침에. 그죠? 네. 싸이도 유튜브를 통해서 어찌 보면 스타가 된 거고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됐죠. 많은 그렇게 데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 말은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재능이 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정확하게 그 경영적인 마인드와 창조적인 나의 마인드가 합이 됐을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바이러스를 확 전파되는 거거든요. 그러한 안목과 연습과 그런 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. 아티스트들에게도 배우나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. 요즘은 하루아침에 스타가 돼요. 한국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친구의 재능을 더 빛나게 사람들이 좋아하게 할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거죠.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. 그런 수업들 혹은 그러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. 내가 그 기술을 터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하고 나만 할수 있는 것 혹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 해서 감정을 서로 울리게 만드는 정말 더 멋진 어떤 퍼포먼스를 하게 되고 이제 그것에 대한 집약적인 공부를 가르치는 곳이에요. 한국에서는 실기 위주의 공부이고 예술가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요. 그 다음에 타과와 콜라보레이션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죠. 그렇기 때문에 와서 재밌게 예술이라는 그 주제 아래에서 놀고 배우고 또 콜라보레이션하고 이러면서 또 사회에 나갔을 때는 다시 처음부터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배웠던 것들을 충분히 응용하고 쓰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한국예술원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에요.